패션 안무 이런 거에 직접 관여하셨다는 얘기가 안무는 제가 다 했고 준엽이는 뭐 자켓 디자인이라든가 우리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동안 만들었던 안무 대표적인 거 좀 몇 가지 일단은 몰라요 날개를 천사 날개를 천사 이걸 어떻게 전국민이 엉덩이 다 치고 다녔잖아 그다음 나오고 뭐. 노이즈 상상 속에 넣어 아 이거 이거 이것도 하신 거예요? 그다음에 핑계 대셨어요 핑계 빈건 뭐 핑계 어떤 기다림 뭐 하시는구나 아 그럼요 신승은 신승은 오빠도 뭐 신승 씨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로미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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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아? 로미오 맞아 승훈이 형이 한 건 춤이 아니잖아요. 그거는 안무라고 할 수 없는 그 약간 모션 취한 거지. 로미오 이것도 맞으셨고 그 다음에 뭐 코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괜찮다. 어머 공부를 안 했구나. 공부를 안 했구나. 아니야 그런 쪽으로 추출한 게 있어. 독서실은 다녔는데 거기서 그런 거 봤지.